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농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엄청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 날도 덥고 몸도 많이 힘드실 텐데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엔딩 멘트 때 해야 할 것 같은 멘트를 오프닝이 하고 있네요. 원래 오프닝을 엔딩을 찍고 제일 마지막에 찍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나 봅니다. 이거 옹알이가 하는 건데 걔랑 하도 오래 붙어 있었더니 이게 제 손에 배버렸어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외출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농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안 듣고 싶으시면 어떡하지? 아무튼 메이크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뽕! 이솔 시카 유스 토너. 제가 솜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댔잖아요. 그 댓글에 어떤 분이 크리니크 솜이 진짜 좋다고 막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이미 쓰고 있지요. 크리니크 솜도 되게 괜찮아요. 점점 이렇게 좋은 걸 알아가서 큰일이에요. 좋은 걸 알게 되면 자꾸 돈만 나가는데. 와, 구름 봐. 장난 아니다. 헐, 여러분 눈썹 칼이 없어요. 정말 사도 사도 없어지는 템 1위. 눈썹 칼. 그리고 요즘 계속 수련회 가고 여행 가고 막 이러느라 짐을 싹다 풀었다 이러니까 없어져요. 또 사야겠네. 머리가 약간 이렇게 애쉬빛이 되니까 화면 자체가 애쉬가 되는 것 같아. 머리가 화면에 이게 색감 영향을 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 아, 여러분. 아, 아픈데. 눈썹 칼로 밀고 싶은데. 아파 죽겠네. 뽑고 싶지 않은데. 안 되겠다. 너무 아파. 아, 저 못 뽑아요. 제게 눈썹 칼 하나만 주시옵소서. 진짜 없단 말이야? 김종아? 어떻게 생각해? 오! 대박, 대박. 숨어있었어. 여러분, 제가 에어컨을 켜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죠? 죄송해요. 여름에는 항상 이렇게 죄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진짜 너무 미친듯이 더워서 다들 에어컨을 안 켜고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약간 제 생각도 그랬지만 뭔가 난방비는 어쩔 수 없이 드는 돈 같고 에어컨을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못 참아서 드는 돈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더워가지고 괜히 막 찬 거 먹고 이러면서 몸 아프고 찬 거 안 먹어도 막 괜히 더운 환경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아프고 그런 거보다는 에어컨 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집도 에어컨 되게 많이 트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 같은데 하루 가 있으면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몇천 원 들잖아요. 그거나 에어컨 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트루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여드름 되게 많이 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좁쌀이 우두두두두. 이게 제가 피곤해서 좀 안 씻고 잤거든요. 베리베리 시카롤. 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아주 너무 농알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농알 브이로그는 잘 못 찍었어요. 여행은 어차피 영상도 찍을 겸 해서 간 거고 실버라인은 항상 제 PD처럼 찍어줬었고 옹알이도 유튜브 하고 있고 하니까 촬영이라는 게 그냥 익숙하고 괜찮은데 농알은 일하러 간 거잖아요. 세럼은 비오템 조금만 레이어드 해줄게요. 지금 피부 표면이 이렇게 좁쌀이 나고 거칠 때에는 세럼 같은 거를 한 단계 살짝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각질이나 이런 거를 눌러주는 게 피부 메이크업 할 땐 좋거든요. 약간만. 여름엔 또 너무 무거우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지만 그래서 농아래는 농촌 어르신들께 저는 사진을 찍어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한율의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 이게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평소보다 기초 케어 단계를 많이 했을 때 쓰기 딱 좋아요. 여름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막 일하는데 저 혼자 영상을 찍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찍었어요. 거의 밥 먹어요. 그게 다예요. 캠프파이어 해요. 이러면서. 저도 찍으면서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농아를 갔으니 농아를 해야죠. 선크림은 아이뽀. 제 동생이 선크림이 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남자는 화장품에 관심 없음 막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안 써서 그렇지 제 동생도 그렇고 실버라인도 그렇고 자꾸 화장품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가 딱 있는 거예요. 선크림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엄마가 쓰는 청담 화장품에서 나오는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적당한 그 백탁기로 톤업을 살짝 해주면서 그 발림이 되게 끈덕거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완전 무기자차 선크림을 그냥 쓰러 줬다가 저한테 완전 뭐라는 거예요. 나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너가 써봐라 이거 괜찮을 거다 했는데 딱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약간 적당히 무기자차가 섞인 혼합을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은 그게 혼합인진 모르지만 네가 좋아하는 게 혼합 스타일이야. 완전 유기도 싫어해요. 걔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근데 실버라인도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약간 피부에 농알 가가지고 알러지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이거 바이오프리즈 바르면 좋아요. 이 파스가 벌레물인데도 잘 듣잖아요. 이렇게 피부 습진 일어난 데도 발라요.
아, 농알 거기가 워낙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그래도 포항이 시원할 때 갔었는데 엄청 일하니까 덥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일한 거 생색낸 것 같은데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농알 갔다 온 얘기 좀 해보면서 빨리 메이크업 해볼게요. 왜냐면 이건 일상을 찍지 못했으니까. 베이스는 바비브라운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프라이머 플러스 매티파이어라고 하는구나. 이게 바비에서 이렇게 뒤늦은 모공 프라이머가 좀 바비에서 이런 기초 제품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이들은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나오면 좋은 걸 어떡하나. 약간 광나네. 이런 걸로 이렇게 모공을 좀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각질과 좁쌀 이런 게 한번 확 뒤집어졌을 때 이런 프라이머를 평소 바르던 스킨케어에 그대로 바르면 더 밀리고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뭔가 기초에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게 전 좋더라고요. 나를 존칭을 써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아니면 에센스를 한 번 더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분을 좀 더 주시는 게 프라이머 쓸 때는 좋아요. 어쨌든 얘가 수분이 많이 있는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분이 좀 더 있어도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답니다. 가볍네요. 지속력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오늘의 파데는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뉴트럴 베이지. 제가 색깔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뉴트럴이 좀 제일 잘 맞겠더라고요. 제 얼굴에 지금 좀 하얄 수는 있는데 제가 좀 규모가 큰 교회로 옮기면서 여름 수련회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사실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 가면은 사실 또 영상도 못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게 된 이유가 어쩌다 보니 이제 저희 교회 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 목사님도 알게 되셨는데 하필 그분들이 본 영상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관종 유튜브에 교회 적은 게 하필 그걸 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관종이라서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신 거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그런 사람인 거를 알게 된 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 발림성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농알 팀을 막 꾸려요. 가는 게 한 200명 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농알을 하러 200명 명은 좀 신기한 게 휴가가 나오잖아요. 1년에 휴가. 그러면 역시 휴가엔 농알이지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런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가? 힘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런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념사진을 어르신들을 찍어드리는 그런 걸 했으면 하는데 혹시 뭐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제안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딱 해달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라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진 찍고 만약에 화장을 해드리고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각질이 뜨고 있어요.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래요. 이럴 때는 브러쉬를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나 이럴 땐 주저 말고 이 스펀지가 썩어가는데 버릴게요. 이번만 쓰고 이렇게 살짝 두들겨주고 끝내야 돼요. 더 만지면 각질이 더 일어나요. 이럴 때 스펀지와 브러쉬를 잘 써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화장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게 한 두 달 전쯤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할머니를 생각을 했을 때 여름이기도 하고 어르신들 화장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사진을 뭔가 찍어드리고 차라리 그 어르신들의 가족들께 전송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저희 할머니를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할머니를 어딘가에서 사진을 찍어줬다고 해도 그거를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진을 받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조금이라도 해드릴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살짝 보정도 해서 바로 현상도 해드리는 그런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 회의하는 동안 사실은 없었어요. 미국에 있느라. 그래서 그 팀원들이 이제 또 막 되게 센스가 또 다들 넘쳐요. 막 어떻게 하면은 잘 찍어드릴까 막 이러면서 교복 컨셉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전 좀 참석을 못해갖고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보정도 해야 되고 포토샵으로 해야 되니까 노트북 있는 사람들은 노트북도 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가지고 갔죠. 결국에 제가 거기서 한 일은 상황을 보니까 막 해도 너무 뜨겁고 해서 어르신들이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저희 할머니도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할머니 마음에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화장을 하니 이러시면서 귀찮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봉사도 했었대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그 영정사진 찍을 때는 그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 제가 봤는데 그때는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해드리면 참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실내에서 찍고 피부 질감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타나니까. 근데 저희가 찍은 거는 야외 사진이라서 피부 질감이 잘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배경을 예쁘게 해가지고 찍은 거였거든요. 아무튼 준비 딱 해가지고 포항에 그런 폐교를 수련원처럼 개조를 해가지고 쓰는 교회 그런 데가 있는데 갔더니 숙소가 이렇게 좀 솔직히
화장실 방방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되게 그 세면대가 막 다 녹슬어가지고 윽스러울 수도 있는. 근데 저는 그냥 공동 화장실만 아니어도 감사하겠다 했어요. 왜냐면 공동 화장실이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그때 하필 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여름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갔어요. 저는 어디 갈 때 생리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생리대 하면 되고 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방이 그래도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수구가 엄청 막혀 있었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또 같은 방 쓰는 언니가 또 그거를 본인의 칫솔이 두 개라고 봉지하고 그게 칫솔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1, 2년 묵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 치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걸 먼저 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뛰드의 제로세번 파우더 가지고 첫날 막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첫날 도착을 하기 전날에 이미 선발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가 되게 더러웠대요. 거길 청소를 다 했대요. 근데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청소한 양이 장난이 아니겠는 거예요.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그런 곳이라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뭐 봉사하러 간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영상을 찍어놓고 가야 또 영상이 올라가니까 나름대로 밤새서 촬영하고 하고 그러고 차에서 완전 기절을 하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밤을 샌 거는 사실 좀 또 늦게 시작을 해서 밤을 새고 뭐 그런 거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딱 도착해서 밥 먹고 도착하자마자 막 선발대가 막 반겨줘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가지고 항상 제가 그 전에 있었을 때에는 뭐 선발대가 돼도 제가 선발대고 되고 막 이랬는데 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해주는 어르신들도 따라가시거든요. 그 포항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뭉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에뛰드 괜찮은데요? 피부도 안 좋은데 잘 먹었어요. 브러쉬를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여드름이 드러나지만 이거 하나하나 가리진 않을게요. 아이 프라이머가 없어요. 파우더로 처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첫날은 그냥 밥을 먹고 잤어요. 그리고 첫날은 홍보를 하러 다녔어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온 거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팀이 막 마을잔치 팀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국악하시는 분들이 막 국악도 하고 뭐 트로트도 부르고요. 막 건강 마사지 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의사분이 어르신이 따라가셔가지고 의료봉사도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 다 모으면 100명쯤 된대요. 엄청 많죠. 그 어린이들한테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재밌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놀러오세요 이러는 홍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야구르트랑 그런 홍보 전단지를 드리면서 아무튼 근데 여러분 바빠 바비브라운의 누드온 누드아이 팔레트 로지 누드 에디션 요거를 써볼게요. 세포라에서 봤을 때 예쁘더라고요. 근데 작업실에 왔더니 바비브라운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 중에서 베이스는 샤인글로우 살짝 깔고 얘를 음영 잡아줄게요. 얘랑 같이 섞어서. 그래서 막 홍보를 다니는데 약간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떤 이제 집에 이게 똑똑똑 해서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이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 있는 데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서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다들 모여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혼자 그냥 더운데 마당에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핸드폰하고 막 이러는데 핸드폰하고 그러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잔치가 있고 하니까 오세요. 뭐 침도 놔드려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를 준다고 해도 이제 글을 아시는 것 같은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들으시지만 오세요 그냥 막 이렇게 남기고 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그 교회에 사진 찍는 거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신우 올케 사이였어요. 반전 하고 두 분이 사진 찍으셨어요. 되게 보기 좋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홍보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내일 오냐고 알았다고 그 교회로 가겠다고. 사실 교회에서 하는 봉사긴 하지만 그냥 지역 봉사랑 되게 똑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루는 홍보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씻는데 씻고 나니까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땀을 막 엄청 질질 흘리게 되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그렇게 땀 흘릴 일이 없는데 땀 흘릴 수 있어서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름에 너무 땀을 안 흘려도 겨울에 감기 걸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한의사쌤한테 듣고 나서 그런지 뭔가 땀 흘리는 게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돼서 저희가 전날 홍보했던 그 교회로 다시 또 30km 차를 타고 갔어요. 이제 그러면 또 차량팀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실어 날라주는 스타렉스를 타고 갔어요. 그럼 막 조끼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 조끼는 저희 서울의 강서구 지역에서 입는 그 조끼를 입어요. 그냥 정말 자원봉사 활동? 그런 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첫날에 어르신들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팀은 조금 늦게 가게 됐어요. 늦어서
늦어서 늦은 게 아니라 그게 뭐 차량 스케줄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늦게 갔더니 어르신들이 그날 하필 배 타러 나가셔가지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진 전문가분들이 막 계세요. 정말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그런 웨딩 사진 찍으시고 이러시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개인 장비도 가지고 오셔서 찍어주시고 그래갖고 거기서 찍은 사진들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조금 찍고 그랬죠. 아 여러분 이거 안 뜯겨요.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왜냐면 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바비 브라운 브러쉬인데 오전에는 그냥 그 앞에 앉아있다가 모기한테 엄청 물렸어요. 진짜 포항 모기가요 엄청 엄청 독해요. 바닷가 모기라서 그렇다는데 팔이 진짜 미친듯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모기겠거니 하면서도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숙소에 머무는 그곳에서 또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그때는 한 200분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다 해드리면서 거기에 계시는 약간 젊으신 분께 여쭤봤더니 모기래요. 포항 모기가 원래 독해서 그렇대요. 그냥 두면 낫는데 근데 그럴 때 주사 맞거나 하면 되게 빨리 낫는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숟가락을 뜨겁게 해서 피부 데이지 않을 정도로 살에 댔다가 뗐다가 하면은 빨리 가라앉는다고 해요. 근데 저 옛날에 그 방법 알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첫째 날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또 점심을 그 교회로 주방팀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해줬거든요. 진짜 배달 온 거 보고 경악했어요.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로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하고 저희들하고 다 같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른 교회는 또 다른 팀에서 그 전날 이제 홍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 오후에는 그래도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거기 어떻게 생겼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생각났다 맞아 거기는 그래도 길가에 이렇게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회관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거기에서 막 마을잔치 하고 해금이랑 막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재능들이 다들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게 좀 그윽하게 됐네요. 좋은데? 요거를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국악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치 보시고 나오시는 분들 마사지 받으러 가시는 분들 한 분씩 붙잡으면서 사진 찍어드려서 기념사진에 해드리니까 진짜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보정도 하고 그리고는 그날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저희들끼리 예배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밤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뻗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뭐 다들 뭐 밤새고 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다들 얼른 자더라고요. 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한 게 아무도 아, 놀아야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뭐 예배 가기 싫다 예배 안 가야지 늦게 가야지 이런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신기했죠. 원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아침을 먹어요. 밥도 진짜 맛있게 잘 나왔거든요. 집밥처럼. 마지막 날엔 수육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 RMK가 속눈썹이 좀 안 꺾이게 잘 올라가요. 뷰러가. 저희가 월요일에 도착해서 화요일 날에는 좀 더 작은 교회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봉사를 했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잠을 잤던 본진이라고 하죠. 본진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봉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또 사진 작가님이 교체가 됐어요.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팀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는 실내가 아니라 야외 등나무 밑에서 이제 컴퓨터 다 설치해가지고 전기선도 다 끌어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막 다 설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컴퓨터 3대가 돌면서 이제 보정 하고 역시 메이크업은 안 하게 됐고요. 이제 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땡볕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천막도 막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하고 또 진행팀하고 같이 막 그런 식으로 천막 치고 할 수 있도록 막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막 짐도 나르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 전날에 포토프린터기가 조금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밤에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포토프린터기를 정복해보겠어 그러면서 만져가지고 나름대로 정복을 해갖고 그 다음날에 하루 종일 했는데 정말 있잖아요. 제가 한 팀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다들 안 찍으시려고 하시다가 사진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홍보를 했죠. 이거 이렇게 찍어드린다 이쁘다 이랬더니 어르신들이 갑자기 찍으시겠다고 너무 좋았어요. 또 준비해갔는데 아무도 안 찍고 그러는 것보다는 많이 찍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또 사진이 보정돼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는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마을잔치를 보시거나 하시는데 아직 뽑히지 않았는데 나오셔가지고 내 사진 어딨냐고 막 찾으시는데 아 그게 또 좋더라고요. 이제 좋으시니까 기대가 되니까 그렇게 찾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찍으셨는데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돼서도 자꾸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진이 없다고 내 거 어딨냐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찾았더니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못 알아보신 거죠. 아 더 뿌듯했어요. 잘 찍었다.
하니까 말하면서 그게 이제 얼굴을 너무 변형시켜서 포토샵을 했거나 혹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사진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봉사가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한 일은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구차하게 제가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그 자리자리에서 사진 파일을 전송을 받아가지고 보정을 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저장되는 칩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진 작가님이 저한테 한 개씩 이제 전달을 해주셔요. 하나에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백업을 하고 또 새 거를 드리고 그럼 또 다시 찍다가 하나를 또 다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백업을 하고 또 다른 걸 드리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진을 전달을 받고 그리고 핸드폰 테더링을 힘겹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을 올리면은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하시는 두 분이 보정을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프린트하는 걸 맡은 언니한테 그것도 이제 제 카톡하고 연결을 해놔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그 언니가 사진을 프린트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 머리가 나빠서 그랬겠지만 아 내가 어디까지 파일을 옮겼는지 또 파일을 옮기는 와중에 또다시 백업을 해달라고 또 파일이 오고 또 우리 어르신께서 빨리 가야 된다고 내 거 먼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고 하니까 이제 막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양쪽에 보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보정을 하고 있는지 막 그것도 약간 체크를 하면서 저도 살짝 보정을 하면서 막 이래야 되니까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정을 저도 같이 하다가 진짜 제가 헷갈리면은 여기 팀이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보정을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봉사활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소소하게 아 내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되게 뻑뻑해졌네? 되게 부드러웠는데 내가 아 이런 사소한 일들을 참 어렵게 했지 이게 되게 보람되더라고요. 뭐 누가 알아주면은 나쁠 건 없지만 안 알아줘도 아 되게 뭔가 뿌듯하다 막 이런. 그래서 그런 농촌 봉사활동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어떤 봉사단체를 찾아서 하기에는 약간 뭔가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되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할 수 있어서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우리 젊은이들 생각이 아 봉사 싫어요 더워요 힘들어요 이런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에도 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도 했어요. 이걸로 해줄게요. 오늘 브러쉬가 조그만 게 없어서 자꾸 다 바비 걸 쓰게 되네. 저 원래 조그만 거 피카소 좋아하는데.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마을잔치를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사진의 주인을 찾아드리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했던 건 아닌데 아 다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옷 입으신 거 보고 막 찾고 그랬는데 옷도 약간 다들 디자인들이 좀 비슷비슷하셔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아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웃기도 웃고 그랬었죠. 또 막 사진 찍으실 때 그냥 웃으세요 하시면은 좀 다들 얼굴이 웃지 않으시니까 그 앞에서 웃으실 수 있도록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막 거의 돌잔치 사진 찍는 것처럼 웃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뜨고 좋았어요. 또 음악도 틀어놨었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막 어르신들 줄 서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언더 뒤쪽에 약간 그윽하게 뭔가 여기 빛을 살짝 주고 싶어서 이걸로. 근데 캠프파이어는 확실히 여름에 하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들 불 주변을 떠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그때는 소떡소떡도 불에 구워 먹고 막 다들 땀 흘리면서 구워 먹는 거죠 뭐. 아 그런 거 궁금하실 수 있으려나? 교회니까 교회 음악 트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 음악도 신나는 거 되게 많고요. 그런 것도 틀고 가요도 틀고 막 그래요. 또 막 놀 땐 놀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이제 저는 마지막 날에 경주에 제가 촬영차 그러니까 브이로그 촬영하러 갔었다가 먹었던 오리집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옹알 실버라인이랑 거길 또 가야 된다 가자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포항에서 경주가 진짜 가까워요. 마지막 날에는 실버라인이 와가지고 저를 픽업을 해서 같이 호반 오리를 먹고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 그냥 오리를 먹고 올라가야지 하면서 브이로그는 못 찍었지만 아주 마무리까지 잘했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되는 데까지 봉사하고 차편들이 다 화요일에 올라갈 수 있는 차편 이런 거를 다 교회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 날에는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오전에 실버라인을 만나서 오리를 먹고 간 거죠. 그래서 오리 먹으면서 막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봉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막상 찍으러 가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너무 젊으실 때 찍어놓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일 같아요.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드리고 보니 약간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된 것 같을까 봐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기보다는 저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엄청 막 힘들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다들 서로서로 재밌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니까 부러우는 실브라운. 머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슈에무라 실브라운이 되게 잘 받더라고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할머니들 피부 마사지도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서로 다른 팀에서는 뭘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정하느라 실내에 잠깐 들어가 있고 이럴 때 보면은 할머니들 누우셔서 피부 관리 받으시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간이 다가올 때 뭔가 눈썹이 세밀해야 되는데 마음이 쫄려서 세밀해지지 않는. 왼쪽은 눈썹이 털이 잘 나서 그렇게 모양 잡는데 엄청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잡혀요. 오늘 약간 높낮이가 다르네요. 하지만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를 다 잡고 있으면 늦습니다.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있는 바비 브라운의 브로우로 슉슉슉.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나긴 했군요. 화장을 할 때마다 거슬려요. 눈썹 그렸고 쉐딩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립부터 할 건데 블러셔를 제가 챙겨왔거든요. 일단 립은 나스의 리쿠제인? 이게 돌체비타 같이 이제 채도가 딱 낮은 립인데 약간 샤이니샤이네요. 약간 나 괜찮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 광택? 존디?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세포라에서 사온 지방시의 요 색깔 프리즈미 블러쉬 7T01? 이게 색깔 이름인가? 얘를 얘가 너무 좀 채도가 혼자 붕붕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눈이 너무 그윽하고 입술도 그윽하니까 볼은 조금 화사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지 않나요? 아 이게 막 그렇게 빡 올라오지 않네. 은은하네. 브러쉬는 피카소의 103번이에요. 어우 되게 곱다. 지방시. 어우 좋은데? 이게 볼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입술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야 좀 괜찮더라고요. 너무 볼 이렇게 했다고 입술 색깔 없으니까 아쉽다 하면서 빨갛게 빡 하면은 너무 색이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 머리숱 보면 이렇게. 저 오늘 그냥 티 입고 갈 거거든요. 머리 고데기만 살짝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제가 머리를 하는 사이에 엄마 아빠도 오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옆머리를 미용실에서 잘라달라고 하니까 저녁에 머리 감고 왜 여름에는 에어컨 껐어요.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땀은 흘리니까. 그럼 아침에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탈색을 여러 번 하니까 머리가 뻣뻣해져가지고 아주 고데기가 잘 먹어서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